전 시간에 7번까지 했었죠. 자, 이번 시간은 8번 가겠습니다. 8번. 자, 세대 구분형은 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서 하는 게 있고, 행위 허가를 통해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단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단지에서 세대 구분형 주택을 하겠다고 했을 때의 조건이죠. 그 내용을 보게. 옳지 않은 것, X를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X를.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아, 틀린 지문만 하나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만. 나머지 다 옳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자, 1번입니다.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 두 세대 이하일 것.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 공간이죠?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예요. 아까 구분 소유권하고 틀린 거죠? 이거 지문하고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구분 공간이에요. 공간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두 세대죠. 근데 공유는 구분 소유권 두 세대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는. 자,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건. 틀린 지문, 옳은 지문. 판단하세요. 자, 2번. 세대별로 구분된, 그죠?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하고 아까는 현관문이었는데 이건 뭐예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이게 현관문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 되겠죠? 자, 출입문입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되어 있죠. 자, 3번. 세대 구분형 주택의 세대수가 제한을 해야 되겠죠?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해당 단지 안에 전체에 몇 분의 몇 세대수 3분의 1과 또 별도로 해당동, 전체는 얼마, 해당동은 얼마, 3분의 1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다만이라는 표현을 줬어요.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 단지의 여건을 고려해서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대수 기준을 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이라는 표현이라서 참,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4번.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안전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준을 당연히 충족해야 되죠. 이거는 기본 문제죠. 각 아파트별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거를 기준점을 충족해야.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이게 소방이죠. 소방에서 나온 거죠. 구조, 화재, 소방, 피난. 이거 소방법이죠. 소방법에 대해서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아파트 가면 아파트 현관 입구 많이 이제 확장하죠. 출입문을 승강기하고 들어오는 입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뭐예요? 더 내서 문을 현관문을 만들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감지기가 있죠. 감지기. 그러면 이게 새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다시 다 뜯어내야 되는 현장에 이런 단지 많아요. 저도 경험해봤고요. 그런 단지가 입주하면서 자기가 뭐래요? 그 현관문을 만들면서 그 공용 부분에 있는 뭐가 감지기가 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뜯어내는 단지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단지 있어서 아파트에 민원 많습니다.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4번에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 안전 등의 관계 법령에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자, 5번. 자, 뭐요?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한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체 세대수는 그죠? 세대수상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죠? 이거하고 틀리죠? 세대수는 하나예. 그죠? 자, 그럼 틀린 질문 어떤 걸까요? 틀린 질문은 어떤 걸까요? 자, 3번이 틀리네요. 왜 틀릴까요? 3번이 왜 틀릴까요? 3번이 뭐예요? 이게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전체의, 뭐예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자, 전체의 10분의 1이지, 10분의 1. 공동주의 전체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해당 동은 3분의 1이 맞죠. 해당 동은 3분의 1이 맞습니다. 아까 행여가서 지금은 10분의 1, 3분의 1이고, 사업 승인에서는 3분의 1이었죠.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죠. 세대수, 해당 동의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해당 동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10분의 1이면 3분의 1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하나의 세대로 산정해야 되고요. 세대수는 기존 세대 포함해서 한 세대 안에는 두 개 세대 이하일 거. 기존 세대 포함해서 두 세대 이하일 거. 이 질문 헷갈리니까 여러분께서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유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중과시는 나왔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써야 돼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지문으로도 주관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도 여러분께서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특히 출입문과 현관문 구분하셔야 되고 10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세대수로 한정한다. 기본 안전구조는 기준은 충족해야 된다. 전체적인 학습을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9번이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면서 주택, 국민주택 규모, 미음이라고 했어요. 미음. 국민주택 규모인데,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가 뭐냐라고 이제 주관식으로 나온 경우죠.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다행히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 나왔죠. 기억 1, 2, 3, 4, 5 중에서 85, 85, 85, 100, 80, 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죠? 국민주택 규모라면 주거의 용도로만, 뭐예요?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면적이에요. 주거의 용도로만. 면적이 1호, 1세대당 몇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기본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가로 있죠.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지역이 아닌 읍면에는 제1호 또는 1세대 주거전입이 얼마나 한다? 100이죠, 100. 자, 그러면 85가 나와야 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죠. 읍면지역이. 그러면 85가 있고 도시지역이 있고 100제곱미터면 어떤 답이 될까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3번이 85.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주거전용이 1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뭐한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된다라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 아연다죠. 아연다. 주택법령상. 건축법령상은 아연다 기숙사 거지고 주택범서 아연다가 되겠죠. 단독주택은 단다다공이죠. 기본적으로 단다다공, 단독, 다중, 다가구 그래 되죠. 네, 공간이 빠지죠. 자,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모두 고르시오. 자, 기본적으로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리다는 거네요. 아연다기, 연다죠. 연다 중에서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기억은 맞고요. 다중이냐, 다가구냐, 다세대냐. 어떤 거예요? 세대죠. 공동주택은 세대 구분을 하니까 구분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근데 단독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없죠. 그죠? 그래서 660 이하면서 구분 소유권이 없으면서 19세대 이하가 예고요. 다중은 시사시설이 안 되죠. 요거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연립은 4계층 이하면서 660 초과죠. 그러면 답은 어떤 것이 될까요? 자,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구분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이제 나오면 눈에 보이죠. 답이 쉽게 보이죠. 정확하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나면 헷갈리죠. 다중, 다세대, 다가구 맨날 헷갈리죠. 거다가 또 총수까지. 지하층성은 제외지지만 1층을 일부냐 전부냐 필로티냐 일부가 전부냐라고 했을 때 또 구분되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공동주택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또 모두 고르래요. 모두 고르는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두 가지만 고르면 된대요. 네 개 중에서 모두라 해봤자 두 개만 맞고 두 개는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가지만 고르면 되네요. 모두 고르네요. 모두가 다섯 개까지 고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섯 개. 힘들죠, 다섯 개. 두 가지 고르래요. 자, 우리가 뭐, 승중지동 아시나요? 300에 150에 승중지동. 기억나셔야 돼요. 승중지동. 300세대 승중지동. 자, 보시면,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승강기 설치되지 않고, 모두 고른 것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주황집주 난방이 아닌 400세대인 공동주택 어때요? 그 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되면서 120세대 공동주택 주황집중지면서 120세대 공동주택 리얼번 동일건축물 200세대 건축물 어떤 게 답일까요? 자, 우리 교재는 5번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니은하고 리을. 니은하고 리을이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승강기가 설치된 우리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중앙, 지역, 동일 건축물은 15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주황집방 집중지도 아니고 4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400세대면 어쨌든 우리가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답이 뭐예요? 기억하고 리얼이 되겠죠. 3번.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5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3번으로 기억하고 리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면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죠. 그죠? 300세대 이상이면 여기는 400세대니까 가능하네요. 자, 150세대 이상이면 승중지동이라고 그랬죠? 승중지동. 자, 보시면, 자, 승강기 있으면서 주황이면서 동일한 건축이면서 150세대 넘어야 되죠? 근데 안 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다만, 얘만, 동일한 건축이면서 얘가 되죠? 리을번만 이제, 승강기 되겠네요. 자, 볼게요. 한번. 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뭐다? 의무관리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300세대 이상이면서 자 150세대가 3개가 나와요. 3개. 자 뭐예요? 승, 중, 지, 동일한 승중지동 승중, 승강기가 있어야 되고요. 주황집중식이면서 지역난방에서 동일한 건축물에는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관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분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특이하게 나온 거 바뀌었죠. 자, 나는 비의무단지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의무단지인데 의무단지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죠. 조건 이게 마호에 있는 거죠. 마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여기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가 의무단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120세대 될 수도 있고 100세대가 될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 몇 분의 몇 전체 입주자의 몇 분의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로 했을 경우에는 뭐 한다? 의무단지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의무단지를 했을 때 관리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죠. 몇 분의 3분의 2. 주관식으로도 꼭 준비하셔야 돼요. 전체 입자 등의 몇 분의 1?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의무관리 대상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서 승중지동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지역난방, 주황난방, 동일한 건축물 그리고 입주자의 3분의 2죠. 3분의 2 3분의 1 기억하기 쉬우려면 이거죠. 300세대 이상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0이 두 개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억이 안 되면. 어떻게든, 기억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150세대 승률 3개잖아요. 3개 중에 0이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6을 기억하겠죠. 300이면서 0이 두 개니까 아 3분의 2 기억할 수 있겠죠. 막상 3분의 1 나오면 틀려요, 여러분들. 많이 암기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지문상에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산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서 좀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3분의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의무단지, 우리도 의무단지 가고 싶다. 300세대네, 0이 두 개네, 3분의 2 이상 공이.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12번 하겠습니다. 12번 교재. 자, 이제 주택관리사무소장의 주택관리사무소장이에요. 주택관리사. 최근에 제가 명함을 이제 신입소장님들한테 명함을 받았어요. 어디라고. 근데 명함을 보니까 이랬어요. 어디 아파트 관리소장 홍길동 이렇게 명함을 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분의 모든 걸다 평가할 수가 있죠. 모든 거를. 용어 자체도 지금 틀리고요. 우리는 여기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관리사무소장. 근데 우리는 관리소장으로 명함에 파고 있어요. 용어 틀리죠? 여러분 혹시나 명함 파게 되면 내 명함에다가 어디 아파트 근무 주소 쓰고 관리사무소장을 해야 되겠어요? 주택관리사로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관리소장으로 해야 되겠어요? 한번쯤 고민해 보십시오. 주택관리사 홍길동, 관리소장 홍길동, 관리사무소장 홍길동. 그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주택관리사 홍길동이 낫겠죠? 네. 변호사 홍길동, 회계사 홍길동. 그죠? 우리도 주택관리사라는 전문직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택관리사 따기 한 거잖아요. 관리사무소장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관리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함에다가 어디 단지에 근무합니다. 주택관리사 홍길동 거기다가 기술사까지 같이 넣는다면 좋겠죠. 기술사 그렇게 안내를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같은 소장님도 저한테 명함 줬을 때 제가 그거를 좀 지적을 해줘요. 이왕이면 제대로 된 용어를 가지고 관리사무실이 아니에요. 관리사무실이 아니고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예요. 관리사무실이 아니고 자, 그런 용어도 우리 이제 법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사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뭐예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책임은 옳지 않은 것, 틀린 지문이라면 나머지는 다 맞겠네요. 틀린 지문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보증 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한다. 뭐 평범한 문구리가 맞겠죠? 예, 당연히 설정하려면 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후세 가지네요. 보증보험하고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요. 미리 증권 들어야 되겠네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된 날에 동시에 해야 되겠네. 동시에. 그죠? 배치된 날에. 보통 현장에서는 다음 날 해요. 근데 우리 법상 보면 배치된 날에 하라고 돼 있어요. 배치된 날에 회장에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좀 손을 봐야 되겠죠. 법문을. 배치된 날에 증권 들고 정신없죠. 어찌됐든 법상 그렇습니다. 자, 3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얼마 한도 내에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질문이 나왔네요. 500세대 이상은 5천만 원이, 500세대 이하는 3천만 원이 나오죠. 자, 4번.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이거 공탁은 현금으로 했겠죠? 현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본인 스스로 사임하거나 해임됐을 때, 아니면 사망했을 때, 언제 안에? 3년 안에 해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이기 때문에 3년입니다. 보세요. 사임, 해임, 사망한 날.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세 가지이기 때문에 3년입니다. 5년이라면 틀린 점 되겠죠. 그죠? 사임, 해임, 사망한 날 했기 때문에 3년 안에 해소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 동료 중에서 사망하신 분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동사하셨죠, 동사. 술 먹고 쓰러지셨는데 못 일어나 동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증권이면 상관없지만 이제 공탁한 경우에는 현금 찾아야 되니 못 찾는 경우가 있죠. 자, 5번. 다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4개가. 그럼 이게 틀리겠죠? 5번 보시죠.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며칠 한다? 며칠? 며칠? 15일. 15일 얘기하고 있어, 15일. 자, 15일이에요. 15일 안에 해야 됩니다. 15일 안에. 우리 주택관리사는 배치는 며칠? 변경도 며칠? 15일 안에 해야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몇 번? 5번이 되겠다. 며칠 안에? 30일 안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15일 안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질문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3번. 마찬가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자, 뭐, 또 모두 그러래요. 하하, 참. 이번에 옳은 것을 모두 그러래. 그랬더니 여기 봐요. 질문 보세요. 기억에 1번, 2번, 하나, 둘, 셋, 네 개의 질문을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답이에요, 이거. 그죠? 여기 보세요. 네 개가 다 맞을 수도 있고, 세 개가 맞을 수도 있고, 하나만 맞을 수도 있고, 두개 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찍을 수가 없죠, 저희가. 이런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든 봅시다. 옳은 걸 모두, 옳을 고더라, 옳을. 자,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네요. 그죠? 옳은 질문이네요. 자, 옳으니까 기억이 옳겠네요. 그럼 일단 니은, 디귿, 리을은 얘는 4번은 빠지겠다. 그죠? 자, 2번.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입니다. 아까는 우리 주택관리사가 배치를 하면 배치하는 날 회장님에게 증권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아까 표현이 있었고요. 지금은 2번을 보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공탁을 한 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그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에 등에 가입한 사실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아까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는 임대사업자라는 용어가 나왔고, 아까 입주자 대표회장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 있죠. 자, 임대사업자가 없고, 입주자 대표회장이 없어요. 없는 경우 있어요. 사임했다든가, 아니면 구성이 안 됐다든가. 근데 소장님이 있다라는 거. 근데 소장님이 이제 증권을 이제
1년마다 발급받으니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누가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되죠. 세 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 있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 떠오르는 질문 같아요. 자, 디귿번. 그러면, 기역, 니은이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요거랑 얘가 이제 함축되겠네요. 5번도 함축되겠네요. 자, 기역, 니은 거지 많은 것 같아요. 자, 디귿번.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한 공탁금은 세 가지 나와야 되죠. 사임, 해임, 사망한 날. 사임, 해임, 사망한 날. 세 개니까 3년 이내에 해소할 수 없다. 맞다. 그죠? 질문이 옳은 질문이다. 맞는 질문이죠? 사임, 해임, 사망한 날. 세 가지죠. 3년 안에. 5년 하면 틀리죠? 2년 하면 틀리죠? 왜? 세 가지니까.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1번. 주택관리사 등은 보증보험금, 공제, 공탁금, 지체 없이 보증보험 또는 가입하거나 공탁된 부족금에 대해서 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전해야 된다. 어때요? 앞지문에서 뭐라 했어요? 앞지문에서. 며칠? 며칠? 15일. 그죠? 15일이었지, 15일. 자, 지체 없이도 안 되고요. 30일도 안 됩니다. 15일입니다, 15일. 그래서 틀린 질문이겠네요. 자, 맞는 질문은, 15일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죠? 3번이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자, 3년입니다, 3년. 15일, 30일 아니에요. 15일.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세요. 공탁금 3년이고 15일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장 임대사업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뭐 해야 된다? 배치하는 날 증권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까지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네. 자, 14번 교재 14번 14번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 아, 이제 쉬운 문제네요. 옳지 않는 것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 옳은 거네요. 그죠? 14번. 공동주택 관련 공제법상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옳지 않은 것.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에 일정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누구한테 주택관리단체에 제출해야 된다. 어떠세요? 옳은 질문이겠죠? 자, 15일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주택관리사 단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어디에 제출한다? 15일 안에 주택관리단체에다 제출해야 되죠. 자, 2번.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뭐 하는 자는 변경하라는 주택관리사무소장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배치된 날하고 똑같이 15일이네요. 변경 사유와 배치된 날하고 똑같아요. 어디에? 단체에게 한다. 3번.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한 분은 배치 시에 서류에 포함한다. 뭐가? 보증 설정을 입증하는 서류가 한 부가 어디에? 서류에 포함된다. 이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자, 4번. 신고 또는 변경을 접수한 주택관리사 단체는 신고하고 변경은 15일이시죠? 신고하고 변경은 15일. 그래서 30일이 되는 거죠. 두개 합치면. 주택관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를 접수한 현황을 반기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란 표현을 썼어요. 반기. 1년에 두번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들 인사이동
이직이 굉장히 많죠.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기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분기에 해야 됩니다. 이 틀린 질문이겠죠. 분기에. 분기에.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합니다. 반기 하게 되면 누적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분기별로 합니다. 틀린 질문 되겠고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건 14번은, 4번이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주택관리사 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해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 자, 그럼 14번도 확인해 보면 여기도 맞는 질문 되겠고요. 이것도 맞는 질문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보증하여야 되고. 자, 그러면 틀린 질문이 4번 되겠네요. X는 4번. 그래서 14번은 자, 그렇죠? 반기가 아니라 분기마다. 왜? 우리 주택관리사는 생각보다 인사이동이 많아요. 인사이동이 많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반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법상으로도 반기가 아닌 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